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기 2567년 개묘년 하한거 정진이 시작된 가운데 조계종 직할교구의 첫 하한거 포살법회가 총본산인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가장 수승한 수행은 참선이라면서 이를 통해 탐진치, 삼독심을 끊어내야 한다는 법문을 설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불기 2567년 하한거 기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사찰의 수행자들이 대중에게 허물을 묻고 참회하며 재발심하는 법석이 열렸습니다. 조계종 총본산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된 직할기구 포살법회. 장괴에 합장한 비구, 비구니 스님들이 법상에 좌정한 법사의 송계에 따라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포살은 대중의 참여와 화합을 확인하는 의식을 시작으로 대중 갈망을 통해 수행자의 청정과 화합, 계율을 재확인하고 부족함을 물어 참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동참 스님들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송계에 따라 법망경 보살계 포살본을 독송하며 자신의 수행을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진우 스님은 이어 법문을 통해 가장 수승한 수행은 참선이라면서 이를 통해 탐진치, 삼독심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탐진치 삼독심과 이 오용락에 왜 자꾸 그게 빠지냐 이 말이죠. 거기서 벗어나라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신데, 그래서 선이 중요한, 참선이 중요한 거죠. 진우 스님은 또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기 위해 연기법과 인가법을 이해해야 한다는 당부와 함께 설법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연기법에 대해 우리 주변의 우주 만물은 모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며 이는 원인과 결과는 따로 있지 않음을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각 현상에 대해 시시비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진우 스님은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인과법에 대해선 행복과 불행 같은 상응하는 감정들은 반드시 함께 존재하며 이 반복의 굴레가 윤회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번 즐거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또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인과법이고 이게 윤회이기 때문에 괴를 범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순간 내가 즐거웠지만 그 즐거운 만큼의 과보인 괴로움을 내가 항상 받게 된다. 그래서 계를 지키라는 거죠. 직할교구 포살법회를 시작으로 조계종의 전국 교구본사와 중앙승가대, 동국대 등이 일제히 수행을 점검하는 법석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조계종은 결계와 포살에 관한 법에 의거해 안거 기간 중한 차례 이상 포살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